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기는 제 자작품 휴대용 드림캐스트입니다. 네, 먼저 외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5인치 액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튼 같은 경우에 슈페 버튼을 사용했고요. 슈페 버튼이 이제 드림캐스트 버튼 색깔과 일치했기 때문에 슈페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작기도 슈페 것을 사용했고요.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3DS에 사용되어 있는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였습니다.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로 출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좌측면을 보시게 되면 볼륨 조절, 볼륨 조절 너브가 있고, 그리고 우측면을 보시게 되면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림캐스트 게임을 구동하기 위한 이제 GDMU를 사용하기 위한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많이 보던 화면 모습이죠. 네, 드림캐스트 모양을 본따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본체 디자인과 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L 버튼과 R 버튼의 트리거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세로 크기 같은 경우 이게 15cm 자인데 대략 1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거의 15cm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3.5cm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게를 제가 한번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이제 드림캐스트 본체와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대형 화면 배터리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고요.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딱 지금 600g이 나오게 되어있네요. 600g이라고 하면 뭐 이제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작게 작게 게임 즐기기 하는 데는 충분히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휴대용 듣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휴대용 듣기에서는 GD롬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GD롬을 에뮬레이팅을 할수 있는 GDMU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D카드에 게임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GD롬 게임을 백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GD롬 게임을 백업받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랜이라고 적혀져 있는 브로드밴드 어댑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브로드밴드 어댑터를 듣기 본체에 꼽아주시고 그리고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이 게임 백업을 받을 디스크를 넣어주시면 녹색 글자로 표시된 화면이 본체에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해당 IP, 이제 드림캐스트의 IP를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된 화면에 보이시면 하단에 게임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이 다운로드 파일을 여기 보시면 GDMU에 들어간 SD카드에 넣어주시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 있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드림캐스트 화면 표시가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게임을 기동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게임이 구동이 됩니다. 볼륨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도 여기 비주얼 메모리 화면이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움직임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점프 버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에 L버튼과 R버튼도 정상적으로 카메라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3DS에 사용된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해서 문제없이 게임이 플레이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드림캐스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드림캐스트 패드에는 이제 메모리 카드를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 메모리 하나를 가지고 게임을 여러 개 구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용량이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추가 메모리 카드를 꼽을 수 있는 슬롯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단에 메모리 카드 슬롯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보시면 두 개의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화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드림캐스트 자체가 원래 이제 VGA를 대응하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VGA를 화면을 통해서 아주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액정 같은 경우에도 5인치 액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큰 화면으로 휴대용 기기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선명한 글자가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세가 게임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드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제 플스 많이 하고 있을 때저 혼자 드림캐스트를 구입을 해서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쉔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발매 이전에 이제 한정판을 예약해서 구매를 해서 즐겁게 플레이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야 이제 쉔무 3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쁜 평가도 받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1탄과 2탄에 상당히 만족을 가지고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휴대용 게임기에서 이렇게 쉔무도 플레이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세가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으로서 휴대용 특혜를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